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 제한 기간 완화와 디딤돌 대출의 금리 인하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 완화를 시행한 지난 7.24 대책 이후 40여일 만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 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 상승했고, 이 중 재건축 아파트는 0.26%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 강남, 양천, 영등포, 노원 지역이 매매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추석 이후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오르게 됐습니다. 7.24 대책과 9.1 대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주택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매매시장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을 분양 시장 성수기를 맞아서 청약 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을 이사철을 맞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 수요 증가로 돌아서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질 수도권 아파트 분양도 주택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박철림입니다.